운전하다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만 생각했던 휴게소. 하지만 요즘은 음식을 먹으려고 일부러 찾기도 한다는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휴게소 대표 음식을 선정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서창방향의 강릉휴게소에서는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이 일품인 초당두부 황태해장국이 시그니처인데요. 바닷물로 간수한 초당두부와 황태의 조합은 무려 올해 최우수 휴게소 음식으로 꼽혔습니다. 해물볶음과 돈가스의 만남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묘한 맛이 날 것 같은데 해물과 야채 그리고 돈가스와 함께 특제 굴소스가 절묘하게 어울린다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천안휴게소에서 9,50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개그맨 이영자 씨의 매니저가 먹어서 화제가 된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의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 가마솥에서 48시간 동안 진하게 우려낸 육수와 큼직한 소고기가 특징인데요. 6,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과 함께 맛도 좋아 인기 폭발인데 포장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횡성 대표 특산물인 한우와 더덕을 이용한 한우떡 더덕 스테이크. 고급스러운 이미지 때문일까요? 휴게소에서 먹을 만한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육즙이 가득한 한우와 쌉싸름하고 향긋한 더덕이 만나 건강한 맛을 선사해 15,000원이라는 비싼 가격에도 많이들 찾는다고 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의 안동 휴게소에서는 명인이 직접 숙성시킨 간 고등어 정식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다시마 진액과 죽염으로 간을 한 고등어와 흰쌀밥은 간장게장 저리가라 할 정도라네요. 전라도에 사는 분이라면 많이 들렸을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향 곡성 휴게소에서는요. 흑돼지 김치찌개가 대표 음식인데요. 방목한 재래종 돼지를 묵은지와 함께 끓여냈는데 시골집에서 먹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휴가 땐 소떡소떡 대신 휴게소에서 식사하고 가는 건 어떠세요? 아, 그리고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충분한 휴식도 취하시고요. 지금까지 카뉴스였습니다.